했을 때 엠마가 처음으로 학교에 갔을 때 그녀는 울었죠. 뭐 할 때 울었어? 그녀 엄마가 그녀를 떠날 걸 준비했을 때 울었던 거죠. 뭐 분리불안 현장이 있었나 봐. 엠마의 엄마는 그녀에게 말했죠. 엠마에게 말했겠지? 뭐라고 말했어? 멈추라고. 베이비가 되는 걸 멈추라고 말한 거죠. 엠마는 5살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두려웠죠. 뭘 두려웠어? 만약 그녀가 가정법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 그녀가 만든다면, 그녀 엄마가 가게, 엠마의 엄마가 가게 만든다면 그녀가 데려가 줄 거라고. 뭐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데려가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죠? 모처럼 그녀의 할아버지로 했던 거.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나 봐. 그래서 엄마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갑자기 내 형님이 또 이래. 네. 뭐 때문에? 엠마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의 잠 동안에 뭐 없이, 어떤 경고도 없이. 그죠? 엠마는 비난했죠. 그녀 자신을 비난했지. 뭐 때문에? 그녀가 거기 없어서 뭐 하려고, 멈추려고. 엔젤이 뭐 하는 것을, 그를 데려가는 것을. 그치? 그녀는 혼란스럽게 느꼈죠. 왜냐하면 뭐 하는 동안에 그녀가 노력하는데, 그녀 엄마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그녀 뭐로부터 가져가 지는 거로부터, 뭐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가져가 지는 걸, 네, 구하기, 그러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에, 반면에 그녀 엄마는 뭐하고 있었어? 혼내고 있었던 거죠, 그녀를. 그것 때문에. 어째 나는 엄마 도와주려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엠마의 선생님이었죠. 알았던 게 진실을. 한 번은 그녀가 안심시켰죠. 리어슈어 기억나죠? 인슈어, 리어슈어, 인슈어 다 있어요. 엠마에게 안심시켰죠. 선생님께서 답은 5번이죠. 뭘 안심시켰어? 천사가 그녀 엄마를 데려가지 않을 거 안심시켰죠. 그리고 도왔죠. 뭐 하는 걸 도왔어? 잘못된 믿음을 고치는 걸 도왔죠.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엠마는 시작했는데 뭐 하시겠어요? 행동하기 시작했죠. 모처럼. 그녀의 평소 자신처럼 다시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